평소에 정신 상태 완화와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항상 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, 일단은 글쓰기, 그림 그리기. 일단 보여드릴게. 이게 제가, 저는 사람 자화, 그러니까 자화상은 아니에요. 그냥 사람을, 얼굴을 그냥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. 자화상은 아닙니다. 오늘은 이 그림을, 이게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거든요. 이건 뭐 어떤 그림이냐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뭐 어떤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잠깐만, 제가 이렇게 숙이면 되니까요, 그죠? 배고파. 소고기 먹고 싶다. 저거 트웰브님 소고기 먹는 거 그거 봤는데, 아 진짜. 추가됐어요. 어때요? 진짜 꼭 갔나? 아 맞다, 그리고 오늘은 화장도 했다. 저번에 너무 생얼로 나와가지고 두 번 다 생얼로 막 나와가지고 오늘은 공을 들여서 화장도 해봤습니다. 다음에 화장 영상 찍을까? 별로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찍어 바르고. 화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과 비슷하니까요.